그거 뭐 죽어요. 아 여기 그래요? 우와. 짜잖아. 얘 얘는 먹을려나? 아 민물고기들이 왜 새우가 뭐 짠디? 새 온다 온다 온다. 얘 온다 이거 이거 두고파 먹으러. 아 먹었다. 시원합니까? 물 알아? 가자 멋지다. 일로 가자.
형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더 올라와. 뚝뚝한 올라와. 하나, 둘, 셋. 오케이. 일단 이 때문에 밑으로 한번. 이 때문에 밑으로 좀 좋습니다. 더 올라와요. 아유, 하나.
왔네. 화면 지금 갔다. 여기야? 여기 화면 갔죠? 오랑이나 시비간지인가 보다. 비엠띠나 비엠띠. 롱띠인가?
아, 영띠로구나. 용띠는 뭐다 하지 말아야겠어요? 미끄럽지 말아요. 오늘 딱 그 경이네. 나가 용띠인데. 천천히 가라고. 예. 철 줄을 잘 잡고. 예, 철 줄 잘. 한 번이 가셨는데. 그러니까 한 번만 가셨는데 그래서 지금 나 여기 갔다가 와야 될 텐데. 요리 어디로 통한 길이 없나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죠. 가는 길인데. 지금 우리 12간지 보고 왔잖아요. 예, 12간지 분 보고 왔고. 예. 어이, 고구리 내려가는 거 더 어렵지. 요리 간 내려갈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저 가는 길을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위에 길을 요리 그냥 내놓은 것 같은데요. 내려가는 길로 요리 나 가라고. 내려가는 길로 해놨지. 저 올라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길이 없다고요? 야. 이때요, 이때! 이때요! 예, 이때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왔어요. 멀어도 그리 가야지. 요리 내려가면 더 힘든데. 미끄럽고 힘들지 않아요. 예, 예. 사찰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예. 원숭이 띠구나. 사찰 있고 그런 거 합시다, 그래. 오이, 당연히 낫죠. 그리고 저기를요, 막아놨어요. 올라간 길. 그럼 저 요리 우회전하도록 해놨어요. 그리고 요, 중국인들이 오면서 요리 가도 된다고 오지 않아요, 저 뒤에. 올, 금방 저기는 올라오기는 쉬운데 내려가기가 더 어렵죠. 박디네. 에이씨. 다 오고 있습니까? 예, 철이 있으면 금방 내려가면 되죠, 뭐. 요 요리 요렇게 돼서. 아니야, 그렇게 없어요. 저쪽은 안 있을게요. 어, 저쪽으로? 예. 그래도 산 내려가기는 돼 있지 않았어요? 이런 길은 있죠. 예, 그러면 가봐야죠. 이런 걸 어디론지 도로하고 연결해 놨겠죠. 하여튼, 한참 올라왔는데요. 아, 또 수고스럽게 여기까지 내려오셨네. 그럼 내가 기운이 있겠죠. 근데 이제 거리가 전화기도 안 가지고 연락이 안 돼서. 아, 전화기 안 가져왔어요. 네, 그래서. 왜 전화기를 안 가져왔어요? 그럼 사진도 안 찍으네. 네, 그렇네. 아이고. 어, 이렇게 좋은데요? 아니, 저도 깨끗하다니까요. 내 하는 말은. 와, 여기.
아까 본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색깔이네요. 그쪽에 갔을 때는 지금 이쪽으로 해가 이쪽으로. 네. 어디 가니? 여길밖에 없네요. 여기밖에 없다는 길은요? 네. 여십니다. 요리 가면 화장실도 있어요. 여기 있다 했잖아요. 계신. 내려가자. 어디로 내려가? 내려가자. 여기 아까 내려왔던 데인데요. 아, 그래요? 예. 두 번째인가 내려왔었어요. 예, 아까 봤던 데요. 아, 맞네. 예. 그, 우리가 조금만 저리 돌아가면 금방 나와요. 야, 우리가 항상 보는 앞산이에요, 요산이에요, 여기가. 요산이고, 면산은 여기고, 요거 통째로 면산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올라왔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금 더 가서, 뭔 절 두 개 올라갔다 내려온대.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서, 뭐 됐냐, 그러면 그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온대. 그게 우리 폐장 여기에요, 여기. 그래서 차가 좀 와주면 좋고, 안 오면은 조금만 가면, 우리 저 산에까지 올라간 시간이면은 돌아가 볼 것 같은데요. 길은 좋네. 아, 그렇죠. 이리 와야지. 아까 그 길로 가다가 이제 미끄러져 버리면 물속으로 빠지고 영 선한데, 거기. 절단 납니다. 볼게요. 다람쥐도 있네. 청설 먹으나? 다람쥐. 어, 맞네요. 화장실도 있고. 난 여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기어요. 맞아요. 예. 네. 원래는 여기도 여기 쭉 내려갈 수 있는 길인가 봐요. 여기 숲으로. 풍설모가 있네.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 여기가 계신모 관광지예요. 면산 계좌추 문화관광지 핵심 구역으로
개신묘, 개총처려, 사면, 전시월, 안식, 제사 전시월 등으로 구성된 계좌촌 문화경관군이다. 계신묘가 계좌초와 돌아가신 후에 진문공이 계좌초를 기념하고 제사를 지내도록 건축하였던 것이었다. 계신묘는 계곡령의 동굴 안에 위치하여 역대 재앙들의 화권을 거쳐서 오늘의 모습이 형성됐다. 사당은 웅장하고 휘황찬란하여 세계 최도의 동굴식 사당이다. 사당 중앙에 계좌초의 조소상을 모시고 양쪽에 면산 성모인 계좌초 어머니 및 계신묘 첫 번째 주지인 장금장이라는 사람의 조소상을 모시고 있다. 그 중에 계좌초 조소상은 표정이 침착하고 엄숙하다. 동굴은 내부 높이가 18m이고 너비가 30m이며 깊이가 28m이고 반경 3.5m, 짧은 반지는 3m, 타원체 기둥으로 버티었다. 사당 사면의 벽에는 계좌초 일생의 사직이 기록되었고 기둥 위에 계좌초가 신선이 된 후에 나타난 어떤 사건에 대한 부각이 있다. 아, 우리 선생님 계속해서 우리 저 회장님 계좌초 얘기했더만은 이게 계좌초 의식이네. 사당인데요. 근데 왜 이거 우리는 안 보여줬죠? 제일 중요한 게 계좌초 의식인데. 근데 지금 완전히 낡았어요, 실은. 계좌초하고 계좌초 어머니인가 봐요. 나가는 거는 옆쪽이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 계좌추 식당도 있었다겠네. 이 식당이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게 기둥으로 받쳐지고 이게 큰 그 계좌추 모신가 봐요. 계좌추를 모신 곳인 것 같아요. 저희 장군은 내가 걸어 내려간 건 아니에요? 걸어 밑으로가? 아닌가요? 그렇지, 한번 이쪽으로 화살표가 있으니까. 예. 요 밑에 우리, 이번에, 버스 타고 이쪽에 와 돌아 나가고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 또 왔네. 또 왔다니까요. 봐요, 여기 또 왔잖아요. 우리 돌아 내려가면 되지. 참말로. 이리 차가 올라가면 돼요. 저는 지금 계좌추 사당에 왔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와보지 않게 돼 있죠? 낡은 건물로 되어 있네. 이상하네. 여기가 계좌추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 소리도 나는데.
와, 계좌추 선생님 이렇게 무식한데 이걸 안 보고 가다니 바보들 아니야? 이 좋은 걸 안 보고 가. 와. 우리 이렇게 많아서 보수공사 중에는 뭐 열지 않았나 봐요. 우리 너무 많아. 가요. 안 와요. 응? 안 와. 이리 와요. 우리 둘이 와요. 아니. 아, 겁쟁이들이라 그래요. 이 산도 볼지 몰라가지고. 아, 이 산이 면산이라니까. 요거 앞산이고. 아니 근데. 계좌추가 있잖아요. 계좌추 이게. 아, 파워들이 계좌추도 안 보고 이 기회된 게 이제 우리 거기 안 가고 이거 보고 우리 잠깐 돌아가면 차 있는 데로 간다니까요. 예, 그거야. 알아서 나 그냥 왔거든요. 예, 이리 와요. 하게. 아니 나야 뭐. 아이 근데 이. 요 동굴 안에가 물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갔다 가면 멋이 갈 것 같아. 그냥 제가 무슨 일 나갔어. 저 안에? 예. 저 중국인들만 못 가게 했는가 봐. 여기를 못 오게 한가 봐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냥 오네. 우리도 모르고 왔으니까 그냥 가줘요. 저 사람도 알아? 예, 위로 와요. 저 사람들. 저 사람들 저리 내려가네. 아니, 우리도 저리 내려갈까? 저 아, 근데 여기서 올라왔어요. 저 사람들. 저 내가 길이 맞는 것 같다.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이 길도 맞고.
왜 우리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저 사람들 그래요, 그만. 그래, 그래야 더 가깝고. 네. 아니, 이제 저쪽에가 또 뭐가 있어 있는데 그건 보지 맙시다, 그러면. 아, 근데 우리 팀들이 안 왔다니까. 오, 참 이상한 사람들. 오, 그 겁쟁이들만 모였나? 어, 이렇게 좋은 곳을 왜 안 보는 거요? 아니, 두 사람 올라갔으면 한 사람이라도 따라 올라야 되잖아요. 우리 둘이 뭐 어쩌라고, 그러면. 근데 나는 거기 찬성 못해요. 거기 내려갈 때. 아, 예, 여기 한번 이리 와봐요. 이리 와, 하나 사진 찍어줄게. 아, 이런 걸 안 보고, 이거 계좌 선생이라니까. 이런 거 안 보고. 뭐도 있어. 오늘 통틀어서 이걸 봐야지. 오만 되면 보고 있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서? 여기서 봐. 사진 찍어줄게. 와. 야, 자. 거기 수도. 수도 조금 더. 더. 오케이. 거기서요. 이런 걸 안 찍고, 거기서요. 이렇게 씌워서 찍을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걸요 이렇게 됐잖아요. 네. 요렇게 들고 요렇게 들고 요렇게 들고 나를 찍어. 네, 나 이제 아까 이걸 네. 이걸 눌러 이거. 예예 네, 네, 알았어. 요거 알죠? 네. 이제 다른 거 누르면 안 되고 네, 딱 네. 잡고 네, 네, 요걸 누르라고. 예. 네, 네. 야, 나 여기 있으면은 저 약간 있는 게 딱 써져. 자, 눌러봐. 사진 찍어. 마치 되죠? 세워서 찍으니까. 예. 네. 어, 멋진데. 두 번만 멋있죠? 네. 오케이. 그대로 저를 주세요. 네. 그러면 동영상이 살아있어요. 어. 이 동영상 살아서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잖아요. 어. 요런데 봐봐요. 요 화면은 봐봐요. 요, 요런데. 한번 서보셔. 여기 서봐. 그래요? 이 양이 왔으니까. 오, 이거. 여기가 왔네요. 오늘 제일 중요한 이곳을 찍어야지. 오만 짓거리라고 있어. 감사합니다. 왔어요? 네, 온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내려가요, 이제. 이리 와, 이리 와. 어? 이리 와, 이리 와. 누가 산 꼭대기를? 회장님하고. 이제 어차피 일로 다 오실 거예요. 아니, 우리 다 본 것 중에 이걸 안 보고 가면 꽝이야. 빨리 와, 사진 찍어줄게. 어떤 거예요? 나 둘이 동영상 찍는다고 뭐라 하지 말고 유튜브 좀 들어가면 어째. 나 유튜브 찍고 있는데 저 봐봐. 이리 와봐. 한번 보시라고. 두 분이 부부야? 아니요. 아니 여기 서봐 그럼. 아주요. 한 사람 한 번 한 사람 가세요. 그래. 나 들어갈 때 수도 넘어가지 말고 모자 벗고 모자 벗어 이를 갖춰. 어. 아예 됐어 멀리 됐어. 하나 둘 셋. 아니 세상에 이런 걸 안 보고 뭔 뻘짓을 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둘이 미안해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저 들어가 일로. 그 이걸로 사진. 아, 그거 찍어드려. 찍어드리고 유튜브도 들어가게. 자, 아니 다른 데를 왜 가냐고. 참말 가까워요. 아직 회장님이랑 무슨 산꼭대기 있어? 산꼭대기 있어? 응. 저도 올라갔다니까 보니까. 그럼. 네, 올라갔어. 아니 내가 이쪽 오라고 했던 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해서 자 잠깐만 하나만 더 찍어줄게. 와 이제 이리 와요. 우리는 산에 가지 말고 우리는요 이제 내려가. 쉽게 내려가. 그래갖고 우리 차 있는 대로 저리 지나가면 돼. 아이 사람 요거 개사투 선생 뭐시기요? 맞아 예. 예, 네, 내려갑시다 이제. 우리 여기서 왔던 저 밑에나 오셨죠? 차 있어. 뭔가 이쪽. 아, 요 밑에 또 그 저번에 왔었잖아 이번에 오늘.
최고. 아니 최고지 여기가. 여기 보고 안 올라간. 안 왔어 안 왔어 우리. 여기 안 왔어 맞아. 예. 저 밑에 버스 있는 게. 저 버스 다닌 길이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 저쪽으로 가면 이쪽에가 버스가 있다니까요. 왜 두 분 안 온 거야? 사진 찍는다고 금방 온대. 아 사진 찍는다고. 또 우리 내려가면 여기 못 찾아 저 사람들. 여기 몰고 지나간다니까요. 빨리 와요. 여기 길을 알아야 돼요. 이 길이에요. 자 이제 이 길로 내려가면 됩니다. 뭐 굳이 핸드폰으로 찍을 필요 없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협곡 거기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데라는지.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분들은. 예, 예. 이리 와요, 이리 와. 예. 이제 이리 내려가면 돼요. 조심해서. 나도 이제 핸드폰 그만 찍고 그냥 내려가야 되겠어요. 여기 내려가는 뒷모습만 두 분 찍을게요. 아, 예. 우리 넷이 왔다 간 흔적이야. 네, 맞아. 내 말이 나 믿어야 되는데. 아, 예, 예. 야.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 쪽으로 와주셔서. 계좌추에 대한 이야기가 쏙 써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주 여기는 큰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곳이 돼서 사람들 못 오게 하고 그 출구하고 입구 쪽을 다 막아놓은 것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밑에 물건 팔고 뭐 저 사람들 받는 데서는 뭐 즐거운 음악이 막 나오네요. 와, 이거 대단한 비석인가? 있어요? 네. 가지고 있군요. 아, 오늘 면산도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면산.